슬슬 기상 전쟁을 시작할 시간이다. 일어나, 일어나 얼른. 가지 마. 아버님 화낸다고. 자라 10분이나. 그럼 10분에 깨워? 한 번에 일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남편. 3살 아들 현소도 잠버릇까지 붕어빵이다. 조금 더 재우려는데. 네, 어머니. 현소 아빠 일어났니? 아니요, 어머니 계속 깨워도 안 일어나요. 얼른 깨워, 깨워갖고. 네. 오늘 그 피곤한 건 아는데. 네. 아빠 늦게 오는 거 알면은 아빠 성질내고 난리란 말이야. 여보, 어머니 전화 왔어. 여보, 아버님 화났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찬바람을 쐬. 그러면 조금 정신이 들 거야. 얼른 일어나. 빨리. 지금 바빠. 지금 현수 빨리 보내. 빨리 준비하고 밥 먹이고 어린이집 보내고 나도 나가야 돼. 파이팅. 나도 좀. 아침마다 전쟁이야. 무슨 아들 둘 키우는 것도 아니고. 엄마, 두꺼워, 엄마. 엄마가 진짜 짜증나. 빨리 일어나 이제 진짜. 비장의 카드가 필요하다. 여보세요? 아, 현수 아빠요? 아, 이제 나가요, 아버님. 네, 여보, 아버님. 아버님 전화 왔어. 빨리 가, 너. 여보세요? 아, 빨리 깨웠어요, 지금. 아까부터 깨웠다. 아, 그런 말 치지 마. 아무도 안 깨웠는데 뭐. 역시 효과 만점. 거짓말 했지. 아, 빨리 가. 일어나는 김에. 아, 왜 그런 거야 대체. 사람을 쉬지도 못하게 하고. 얘 놀래가지고 일어난 거야. 아버님 혼나요, 혼나. 늦게 일어나. 지금 누가 7시 반까지 자요, 지금. 농부가. 혼나야지. 며칠만 쳐. 알았어. 아이고야. 너 막고 싶어서 지금 허리가 그러지? 아빠 좀 막고 싶어서. 우리 일식 켜놓고 저 혼자 축구로 내뺄 때면 허리 안 아프냐? 축구는 허리가 안 아픈 놈이. 나는 집에 와서 먼저 와서 신이라고 먼저 갔는 것 같다 했지. 와서 본게 우리는 그 시간까지 일어오건데 도망가버려? 그 사람 많으면 먼지만 많이 먹지. 늦게까지 온 들판에서 일어오건 사람 생각하라고? 밥 좀 먹어. 밥 좀. 응? 밥 좀 먹어. 시간 몇 시에 오냐 내일? 내일은 7시 반 전에 올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응. 그 원래 그 시간에 나왔거든. 이게 진짜지? 7시 반에. 응? 빨리 먹고 일하러 와봐. 일하자고 큰 소리 쳤는데. 아, 오늘 왜 이렇게 하기 싫지? 아이고 정말. 몸이 따로 논다. 아, 또 나가. 열심히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죠. 또 어디 가? 모자 사들러 와. 모자. 빨리 왔어요. 월급 땡기니까 빨리 오세요. 아. 직장 생활을 했던 민재 씨는 올해 초부터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 야, 그 좀 보내려야 돼. 세 번째 거. 끝에서 세 번째 거. 비닐하우스만 세 군데에 7동. 하루에도 몇 번씩 돌며 온도를 맞춰줘야 한다. 봄인 듯 화사한 하우스 안에서는 방울 토마토 농사가 한창인데 민재 씨에겐 그저 일폭탄이다. 아이고, 언제 나오냐 이것도. 민재야!
엄마 저쪽 가서 문 열고 온다. 부지런히 해. 곁순을 따주는 것도 오늘의 할 일.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더니 담 쌓고 산 농사일을 질리도록 하게 될 줄은 몰랐다. 이게 진짜 힘들어요. 딸 때도 이쪽으로 앉았다 해야 돼가지고. 원하는 직장을 얻을 때까지 가정을 꾸려가야 해서 해보기로 했다. 아, 원래는 계획이 없었어요, 농사라는 게. 왜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고생하신 걸 봐가지고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이제. 저 어릴 때는 부모님 항상. 그게 너무 싫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랬어요, 원래 농사를. 계획조차 없었는데 가깝게 시작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는 걸 실감하고 있다. 돌아오자마자 검사부터 하는 선희 씨. 제대로 하라고. 토마토 몇 개 땄냐? 몇 개 땄다, 몇 개 안 땄어. 이빨을 치면서 잘못하면 이 파란 게 다 떨어져요.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빨이 따면서 이런 데가 이렇게 걸려 이렇게 걸려 갖고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어났어. 뭘 일어나지 뭐지? 얼마나 쳤다고 지금 내가 했구만. 어지럽다. 이런 건 아니지. 이런 건 대책 없는 아들이다. 한장 내려주라고. 시어머니와 남편을 찾아서 온 곳. 여보! 여보 여기 있어? 내 여보의 도움이 되고자 왔어. 바쁠 때라 일손을 보탤 참인데. 나 어머니 찾기가 힘들어. 어머니! 저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안 보여요. 저 앞에 할게요, 어머니. 어머니 찾을 수가 없어. 아,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 서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농사의 재미를 알려주셨다. 아이, 꽃들. 의류 쇼핑몰을 하며 치열하게 살던 정우 씨로선 참 감사한 일이었다. 제가 마음이 편해졌어요, 되게. 항상 바쁘게 살다가 항상 시간이 쫓기고 막 그렇게 살다가 여기 오니까 여유라는 게 생겨서 너무 행복해요, 저는. 남편도 갔다면 좋으련만. 왜 또 나와 하다가? 어디 가? 도망가. 뭘 도망가? 빨리 와서 해. 또 쉽게 올려. 어떻게? 쉽게 올리라고. 쉽게 왜 올려? 올리라고. 다 쓰러지잖아. 아니야, 그냥 돌리라고 했어, 어머니가. 쉽게. 나와. 네. 어머니! 집게 안 올리면 안 되죠? 집게 올려야 되잖아.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어머니 이렇게 해요. 집게를 이렇게 해서 또 올려요, 얘를. 집게 올리고 집으라고. 얘를 또 올려요. 아, 진짜. 일부러 내리고 있잖아. 집게 올려야 된다고. 올리면 안 된다고. 아니, 나무를 올리는 게 아니라. 혈압이 오른다. 내가 쟤를 계속 임부로 써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 끊어, 같이 잡고. 너 할 수 있겠어, 근데? 아니, 힘들면 갈게요, 어머니. 하다가. 저는. 아유. 지금 괜찮아요? 응. 아유. 일단 이거 먼저 잘라도 돼. 그래도 되고 먼저 자르고 해도 되고. 소생 가능해요?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잘라보세요. 언니가 이렇게 잘라져버렸어요. 아, 정말로. 이렇게? 큰일입니다, 이게 아주 그냥. 이제 안 건드려야 되는데 어쩌려는 우리가 또. 그러게. 몇 개 남았어요. 시작하면 끝을 보는 편이라 늦게 배운 농사에 의욕을 불태웠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서 저는 수업 진짜 많이 들었어요. 배우고 싶어가지고 열정이 가득해서 농사에 뛰어들고 나서. 근데 이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몸으로 해야 돼요. 와, 팔이 엄청나게 아파.
마음 같지 않다. 그만해. 괜히 배 땡겨갖고 자기 하지 말고. 배는 하나도 안 땡겨요, 어머니. 어깨가 아파? 어깨가. 이렇게 올리고 하니까. 그만해. 됐다. 반 했다. 나가도 힘들어서. 빨개 먹어봐. 응. 닦아서. 이러서. 맛있어. 먹을만해? 네, 맛있어. 맛있게 먹으면 돼. 복스럽게도 먹는다. 맛있어. 잘 먹어요, 뭐든지. 맛있게 잘 먹으니까. 그게 아, 아버님 계속 줘요. 무뚝뚝한 아들만 보다가 만난 딸 같은 며느리라 더 예쁘다. 작년까지 현역 다이빙 선수로 크고 작은 대회를 누볐던 민재 씨. 물구나무 서기쯤은 식은 죽 먹기였는데 불과 1년 만에 굴욕 영상을 찍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항상 아빠 봐봐. 아빠 되게 멋있다. 우와. 10m 안 무섭나? 무섭지? 손 잡아볼래 지금? 어? 손 잡아볼래? 왜? 손에 땀나. 진짜 이거 우와 이거 보는데? 어. 무섭구나. 저때 생각하니까 또 막 손에 땀이 나네요 이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눈에 띄어 다이빙 유망주가 된 민재 씨. 야! 중고등학교를 거치며 실력이 일취월장. 대학 땐 유니버시아드 대회에도 출전했고 광주광역시 체육회에서 창단한 팀에 일기 선수로 직장 생활을 했다. 비인기 종목에 선수 생명도 길지 않은 다이빙. 그래도 눈부신 성과를 거뒀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고민 끝에 은퇴를 결정했다. 선수들이 대부분 체전을 보고 계약을 하는 건데 체전을 못 뛰고 군대를 가버리면은 계약을 하는 의미도 없고 차라리 1년 동안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고 그냥 앞으로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고 그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서 좀 은퇴를 결정을 했었던 것 같아요. 민재 씨가 큰 경기를 치를 때마다 부상을 입을까 마음 졸였던 정우 씨는 내심 은퇴가 반가웠단다. 3년 전 마지막으로 출전했던 전국체전에서 부상을 무릅쓰고 뛸 때는 차마 보지 못했었다.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이번 체전 못 뛰겠구나 마지막 체전인데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도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것도 안 봤어요 저는. 저 영상도 그때 체전 때 안 봤어요. 잘못될까 봐. 그 힘든 산을 무사히 넘어왔다. 며칠 뒤 지각한 아들을 태워 토마토 작업을 하러 가는 길. 어저께 손 돌린 거 그걸 네가 해. 오늘도 대답을 하십시오 아드님. 핸드폰 보고 있지 또? 아니 어머. 창밖 보면서 생각 중이야. 어떻게 하면 엄마 속을 썩힐까 그 생각?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열심히 잘할까 그 생각? 어떻게 해야지 엄마를 재밌게 놀릴 수 있을까? 엄마 앞으로 그냥 1, 2년만 더 고생하시면 제가 자기 학교에 뒷바라지 할게요. 그래야지.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보낼까?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는 기분. 아이 끊어지겠는데? 아이 끊어지면 큰일 나는데? 아휴 모르겠다. 해도 끊어지겠는데? 해도 일한 티는 안 나는데 키가 너무 커버려서 그대로 두자니 마음이 편치 않다. 언젠가는 누군가 해야 될 일이면 제가 하는 게 낫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부모님이 하시던 거니까
그 아빠도 약간 그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눈치고. 마음은 마음뿐. 에헤이. 방심하는 사이 또 사고를 쳤다. 또 좀 아프겠지만. 아, 그 언제 나왔지 또. 아. 키가 너무 커. 너한테 키가 크면 엄마한테 어떻겠니? 아니 그래서 안 돌아간다니까? 그거는 우회 찍게 있잖아. 그럼 우리 밥 언제 먹어? 지금 몇 시인데 밥 타령이야. 10시 20분밖에 안 됐네. 물은? 안 갖고 왔다. 그 내가 가져올게. 아니. 수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것도... 하고 있어. 나 물 가져올게. 야! 예상과 달리 총알처럼 되돌아왔다. 일찍 오셨네요. 네. 아, 또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엄마! 저 비닐이 찢어졌던데? 어? 비닐이 찢어졌던데? 야, 거기가 찢어질 일이 없는데. 새벽에도 본 기억이 없다. 보이는데 저거를 못 봐가지고. 많이 찢어졌는데? 저기를 어떻게 비닐을 저기 하려나?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 기온은 자꾸 떨어지는데. 저를. 이거 내가 발견한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